화상회의 대면 여기 파워포인트 나왔잖아. 여기서만 이렇게 있다가 우리 쪽에 대면 학생 얘기를 하면 대면 학생 가면은 스크린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. 그 학생 얘기하니 커지게. 이거를 교실에서 볼때 누가 질문하면 저쪽 쳐다보잖아. 또 파워포인트만 저기 보잖아. 똑같은 걸 만들. 이렇게 세팅을 쓰세요. 이거는. 아, 유튜브도 보일래요? 유튜브 켜놓으세요, 여기다. 그럼 유튜브. 뭐, 네. 다 쉽게 저기 스위칭하는 것까지. 어드밴스까지 되는.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선생님이 하게 되면 여기는 알아서 녹화가 됐잖아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? 여기서 다 강의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. 네팔에 있는 대학들이, MIT에 있는 대학들이 강의 끝나면 없잖아. 그런데 이렇게 이걸로 강의를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강의 한기. 교실에서 프로젝터 대형 강의실이라고 얘기를 해봐. 그 다음에 저걸 보는 거가 그냥 보는 거보다 낫다. 교실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낫다. 이렇게 안할 사람은 안 해도 돼. 이렇게 나오니까. 그러면 교실에서 강의를 선생님 프로젝터 칠판 놓고 듣는 학생하고 이거를 원격지에서 프로젝터에 나와서 보는 거하고 누가 더 나냐? 만약 이거를 밖에서 보는 게 아까 걔한테 물었잖아. 너 여기 와서 이렇게 나한테 듣는 거하고 거기서 이거 보고서 듣는 거하고 이게 더 낫지 않냐? 더 집중되고. 그럼 이거 보는 게더 낫다면 앞으로의 교실과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? 이걸로 다 학교에 왜 가느냐 이거. 교실에 학생들이 가고 선생님이 있는 데 가는 거는 저 강의만 들으려고 간다는 게 지금까지 생각이에요. 그런데 이걸 가면서 다 보고 교실에 가면 그때는 토의하고 질문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. 모였을 때만 할수 있는 거. 그게 하브루타 같은 컨셉에 플립 러닝 컨셉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. 어디가 때문에 안 되느냐? 강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. 강의를 이걸로 하는 걸다 클라우드 올려놓고 LMS로 이걸로 해라.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공부 다 해. 한 다음에 교실에 가서 역시 가서 얘기를 하고 떠들고 그래, 자기끼리 해. 그걸 하는 게 LMS고, 우리는 이것을 화상회의로 오피스 아워,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수시로, 아이스 미트를 하라, 이거. 그런데 이걸 가지고 LMS에 넣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LMS가 먼저 동영상이 있는데, 동영상이 유튜브를 쓰기가 부담이 된다. 그래서 이 사설 유튜브를 만든 거야. 그게 지금 아이스튜디오 CMS. 우리가 저 CMS, LMS, 미트라는 서버를 저쪽에 다 만들어 놨어. 그 교실에 하면 절로 넣어서. 애들은 보고 학교에 오면 교실에 모여있어 시끄러운 교실을 만들자. 이게 교육 계획.